울진군은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지난 11일 이철호 경북도지사를 만나 울진군 현안 사업 및 주요 신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건의한 사항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환동의 해양과학 클러스터 조성과 원전 소재 1시군 1국가산단 조성,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 신산업 구축을 위한 경북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조성 등입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해양신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며 경북도 및 중앙부처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